그림 2랑 그림 3 가지고 일반형 한번 찾아봅시다. 이거 칸이 그림 2라는 의미는 여기서까지가 두 칸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지. 이거 피타 써서 이거 변구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를 바로 구해버리자고. 이 삼각형을 구하면 얘가 4개가 있잖아. 이렇게. 여기도 4개 있고 중간에 얘한 개만 따로 해주면 되겠지. 그러면 얘는 그림 2니까 S2니까 여기서까지는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고 여기서까지는 한 변의 길이가 3이 되는 삼각형이 4개가 있어요. 중간에 1 더해주면 돼요. 이렇게 볼수 있겠지. 그러면 그림 3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여기 한 변의 길이가 3이 되고 한 변의 길이가 4가 되는 삼각형이 4개가 있고, 4개 있죠? 요렇게, 요렇게 자르면. 그 다음에 중간에 1을 더해주자, 이렇게. 그러면 이게 SN이 되면 어떻게 될까? SN이면 방금 여기서 그림 3이 여기에서 3이었으니까 얘 길이가 N이 되고, 얘는 N 더하기 1이 되는 요런 삼각형이 돌아가면서 4개가 있겠죠? 더하기. 중간에 이 부분에 더하기 1 해주면 되는 거. 얘가 SN이잖아. 쉽죠? 그럼 얘랑 얘랑 곱하고 2분의 1 해주고 4 곱하면 식으로 한번 적을게요. 4개 있어요. 뭐가? 2분의 1n에 n 더하기 1 더하기 1. 괄호 풀면 2n 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. 10배하고 n 제곱 나누면 10배 하면 계수 20이니까 20이죠. 20.